아이고 신동아, 아이고 아빠가 이제까지 혼자 맨날 먹으러만 다녔지. 아이고 미안해. 오늘 데이트 제대로 하자. 가보자. 고고. 요리와 예술의 세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맛집들. 게다가 사랑하는 반려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맛집으로 출발. 신동이 기념샷. 하나 둘 셋. 아이고 진동이 예쁘다. 진동아 초밥을 먹으러 왔어. 초밥. 와 진동아.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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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생선 초밥부터 캘리포니아 롤까지 다채로운 초밥의 세계가 한상에 펼쳐집니다. 하, 평소에 우리 강아지들이랑 우리 반려견들이랑 함께 가서 이렇게 밥 먹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초밥 전문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겹치지 않게끔 애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신선한 생선은 기본, 최고의 재료를 엄선해 쓴다는 셰프의 전문 분야는 캘리포니아 롤. 미국에서 상을 엄청 받았어. 그래서 딱 보시면 뭔가 미국해. 아메리칸해. 아, 그리고 새우 보세요. 와. 아 이게 새우만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자체가 새우 초밥이네. 밑에 밥이 있어요. 와. 와. 쫙쫙 쏟는다. 쏟아. 알았어 진동아. 아니야. 진동이 못된 짓 내려가야지. 그렇지 착하다. 작게 입을 벌려도 한 입에 쏙. 연인들이 선호하는 외식 메뉴랍니다. 그리고 이거 캘리포니아 롤. 아보카도가 들어간. 요즘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진동아 다음에는 엄마랑 올게. 이런 거 딱 한 입 크기 이런 거 딱 들어. 저는 한 두세 개 입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롤 전수. 와. 캘리포니아 롤 전문점. 여기는 스시집이지만 캘리포니아 롤 전문점. 안 돼. 흘린 거. 소리부터 맛있게 아삭하게 튀겨낸 왕새우 튀김과 우동의 만남은 예술입니다. 지금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와, 왕왕합니다. 와, 자,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거는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딱 적셔진, 짭짤하게 적셔진 이 옷. 하하, 내려가. 이렇게 해서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 우동 지금 쌀쌀하게 지금 바람 쌀쌀 불고 있는데 우동 한 그릇 최고 아닙니까? 댕글댕글 오동통통. 아 요거거든. 전혀 걸림없는 요 탄성과 요 보드라움. 오 신동. 예, 오늘은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스시집. 정말 고품질, 고품격, 정말 냉동제품 아닌 조미료 하나 안 들어간 이런 스시집. 정말 스시인데 아메리칸 스타일의 스시를 즐기고 싶다면 여기 안덕에 있는 초밥집을 찾아보세요. 나는 오늘 진동이와 함께 초밥 데이트! 네, 애견 동반 식당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야, 너무 이쁘다. 너처럼 너무 이뻐. 이거 봐. 보세요. 이게 뭐야?
꽃이 그냥 꽃이 폈어, 꽃이 폈어. 너처럼 꽃이 폈다, 야 자식아.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먹어서 안 돼. 우동면으로 만나는 독특한 알리올리오의 화사한 꽃으로 화룡점정. 알리올리오 꽃 파스타. 와, 야, 너무 이쁩니다. 꽃향도 나고 마늘향에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꽃을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비벼본 적은 있는데 파스타를 이렇게 비벼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꽃의 향이 독특한 약간 쌈싸름하면서 이 봄의 향기가, 이 들꽃 향기가 살짝 나. 이게 그냥 향긋하기만 할 것 같지만 매콤한 맛이 확 그냥 혀를 그냥 콕콕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동면이라서 또 너무 좋아요. 파스타가 아니라. 알았어, 기다려. 흐흐. 아, 너무 안타까워. 평범한 건 내 스타일 아니야. 파슬리에 날치알 듬뿍 접시 위에 한복의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다음은 날치알 새우크림 우동입니다. 아우, 여기 사장님 무슨 미술하는 사람인가? 막 그냥 접시 위에 그림을 그려. 아, 흐트러뜨리기 싫어. 아, 이렇게 해서 일반 크림 파스타하고는 좀 약간 좀 달라요. 크림 맛이 아주 강조된, 버터 향은 굉장히 그 최소한 맛, 그런 맛. 아, 우리 진동이, 우리 진동이를 뭐 하나 시켜줘야 되는데. 메뉴판 좀 줘보세요. 있다. 도그푸드. 수비드로 익힌 돼지 안심 스테이크는 누구 거? 이건 진동이를 위한 메뉴랍니다. 드디어 고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진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제가 먹는 것만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진동이를 좀 먼저 좀 줘야겠어요. 보통 우리가 그 애견, 요즘에 애견. 알았어, 알았어.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한국 유기견 협회 거기다가 전액 기부가 된대요. 우리 그 진동이 메뉴는 전액 기부가 된다는 거. 아, 정말 우리 애견을 사랑하는 사장님답습니다. 저도 좀 배워갈게요. 자, 제 거 한번 먹어볼게요. 사람이 먹는 거는 이렇게 간도 위에 소금간이랑 후추간이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소스가 듬뿍 뿌려져 있습니다. 아빠 거, 아빠 거. 근데 먹을 거 앞에 두고도 진동이가 너무 침착해. 네, 침착해. 네. 전혀 한 번도 진짜. 여기 맛집 맞네, 맛집 맞아. 이게 메뉴판을 살짝 보니까. 아, 진동이 예, 어떻게 할까, 진동이. 스피드 방식으로 조리를 했다 그러는데, 요즘 수비드 인기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지. 여기는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손님들을 반기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너무 반가웠고요. 반려견들도 좋아하는 음식,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런 식당, 여러분 한번 찾아와 보세요. 진동이와 함께하는 스테이크 데이트. 눈과 입은 물론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맛있는 음식들, 이제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하세요.